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인사를 하세요. 아우. 오, 점점 우리 팬분들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자. 오, 이제 두 분 더 들어. 오, 이제 오, 인사. 저희 둘이 먼저 인사합시다. 인사할까요? 자.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알겠습니다. 둘, 셋. Drop the beat! 안녕하세요, BIT입니다. 아, BIT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는 사정으로 네, 저희가 PR을 못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대체로 인스타 라이브를 저희가 켰습니다. 아, 인스타 라이브 딱 켰는데, 자, 왜 지금 우리 둘밖에 없냐? 왜 둘밖에 없냐? 자, 오늘은 살짝 다른 형식으로, 네. 사실 유닛으로. 항상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쵸. 하지만 이렇게 스포식으로, 지금, 이렇게. 딱 걸려버렸네. 딱 걸려버렸네. 딱 걸렸쥬. 아, 먼저 우리 루키. 네. 오늘도 이렇게 귀여운데. 킹영과 세건이 형은 또 우리 이렇게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인사 한번 드릴까요? 단체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네, 드릴까요? 네. 세노 Drop the beat! 안녕하세요. BIT입니다. 오야 좋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드실 분? 어, 준이, 어, 준이 혼자 뿅망치 게임 했나요? 혼자 아래 쑥 들어가 있네요. 제가 키가 지금 커요. 지웅이. 지웅이 너. 아, 모르겠습니다. 아! 저 리더입니다. 리더. BIT 노 리더.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지금 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고 오빠! 하이. 일본은 지금 비가 와요, 여러분. 아, 교화. 안 해. 어, 세건이 형. 야. 어제 한국도 비가 되게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온 비가 네. 지금 일본으로 온 것 같아, 지금. 아, 그러네요.
너무 떨렸었어요. 근데 팬분들이 멋지게 호응 잘해주셔가지고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영어... 근데 제가 준이를 보면서 준이가 닮은 게 하나 있어요. 닮은 게 엠블랙 선배님. 대건님이죠? 아 뭐야 안돼요 안해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스케줄이 정말 바쁜데 저희가 또 이거를 소화해내고 있죠 그쵸 사실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비가 와가지고 PR을 못 나가게 됐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이 매력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좀 앉아서 해볼까요? 거기 앉아볼래요? 네, 거기 앉아서. 어, 세건이 형, 윙크해주세요. 세건이 형, 윙크 사사. 하하! 해달라는 건 다 해드려요. 어, 형준이 텐션이 너무. 언제 시작하나요? 준비 시작. 자. 우리 지웅이 많이 컸네. 아 지웅이 많이 컸네. 우리 지웅이 많이 컸어. 우리 지웅이도 많이 크고 우리 세건이도 많이 크고. 기원아 화면 안 보인다. 화면 안 보여. 아 루키 형. 루키 형. 루키 형. 루키가 재력이네.
근데 루키가 더 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겁을 먹었나요? 아, 좋지. 나중에 무섭네요. 네. 특히 이분이. 여러분, 흑폭풍이 두렵습니다. 우리 김지웅 형은요. 네. 정말 네. 정말 좋아요. 세건 오빠. 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 밟고 올라가서 섹시 웨이브 하면 아 그거는. 지웅이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하라고. 아 너무 잘해줘요. 우리 지웅이 형 너무 잘해주죠. 아 민다 카코이 데스까? 우리 다 카코이래. 언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세건 오빠 하트 주스. 이라사 쿄코 엔마 온토니 오모시로이코 파포먼스. 아 민다사. 카코이네. 준비돼 있습니다. 두피 괜찮아? 아이큐 오시대 하루카다이. 다이스키 갖고 아 다 도쿠 다 멋있대요. 고왕 타이 맛있다까. 리온데스 스키나타네. 리온데스 스키나타네. 준상. 하이. 리온데 타베모노 나가데 아니가 스키데스까? 쿄. 아 젠부. 젠부. 나니가 스키데스까? 아 와타시가 와타시와 벤토 스키데스. 벤토. 지웅아 안녕. 자 루키 나와주세요. 루키. 헬로. 아 배터리 1%야. 헬로. It's me. It's 루키. I was your 이런 척끼리 뭐 쭉쭉쭉 이런 척끼리 뭐 쭉쭉쭉 우산 착. 루키 보여주세요. 루키.
저희 다섯 명 식당 한번 가면은 거덜나겠는데요? 네, 저희 다섯 명끼리 고깃집 가면 저 100만 원 진짜. 그쵸 그쵸. 맘 먹고 먹으면 진짜 진정하라고. 진정하시라고 합니다. 아 지금부터 일해 가신다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바떼! 감바떼! 자, 이제 리허설 할게요. 자, 리허설 하겠습니다. 미나상 네. 안녕.